진짜 혼자 쪽팔리는 게 아니다 얘가. 민폐네 진짜. 님 강동대 가면 이 영상 보니 님 죽었다. 뭐 병 있나? 영화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. 강동대학교 실용음악과. 세상에 관심 다 니한테인 줄 알아? 경복대 실용음악과. Let's get it. 작년 5월에 시작해서 입시곡을 6월에 배정받아서 6월 고등학교 실업은 작년 5월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입시곡은 한 3달 정도. 재작년에 학원에 들어와서 입시곡은 한 5달 정도 한 것 같아요. 질문인데 왜 그래요? 아, 왜 이렇게 불편해? 녹음기를 켜놓고 제 노래를 들어보면서 연습했습니다. 한 시간 정도 목만 풀고 시작해요. 목 풀고 춤. 끝을 안 맺었구나. 목을 충분히. 저는 친구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. 우리 엄마도 밥줄 이렇게 뜨면 안 들이거든. 미쳤네 진짜. 그다음에는 마스크를 끼고 마스크 하나 세워두고 마스크를 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. 이 뭔 개소리야? 마스크. 활기차게 응원해주셔가지고 잘 볼 수 있었습니다. 내가 말하는 게 좀 웃겼나? 아프리카 방송이 아니에요. 가수님이 한 8분 정도 앉으셔가지고 보셨는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부담 갖지 않게 잘 풀어주시는 분위기여서 강동대학교 실기 잘 마쳤었습니다. 공연장에서 실기를 보고 교수님이 3명 정도 계시는데 같이 리듬 타주시면서 재밌게 공연하고 있습니다. 월말 모의 평가를 볼 때 실제 입시장과 비슷한 분위기를 띄어서 마음은 떨지 않고 큰 도움이 되잖아요. 녹음 수업을 하면서 제 노래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듣고 쌤한테 또 배워가지고 그런 걸 고쳐나갔었던 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. 모입시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좀 고쳐나가면서 완성도 높은 입시 공부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냥 무사히 대학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학교 와서도 더 많은 연습을 해서 좋은 대학 생활에서 더 알아서 펴주겠죠. 대학교 생활에서 더 음악인이 되고 싶습니다. 알바를 하면서 빨리 장비 같은 걸 구입해서 녹음하면서 더 실력을 키워나가고 싶습니다. 지훈이 너 몇 년이 됐어? 어 못생. 아니 그 누르면 죽어요? 어머니 아버지 복귀했습니다. 짜요. 엄마 아빠 집에다가 피자와 치킨 시켜놔요. 저를 가르쳐주신 경태쌤께 감사드리고 이제 입시 준비하는 고2 친구들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에서 빠지는 거 아니에요? 예 저리 김어추! 불쌍해 이거 튀어나와 봤어. 나는 액면가가 30. 그만! 좋아. 솔직히 나는 보면 잘생겼다. 기모 심장 컨트롤 그대로 한다. 개 펴고 싶다. 왜 그래 생겼나? 아 미안. 대가리가 초가. 솔직히 나는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. 아니요. 아 그 인정. 맞는 거예요? 외모 탑 3엔 들 것 같다. 그렇지. 나는 귀엽다. 질문 참 말이 있지. 아니 우리는 맞아요. 네 실력 그 대학 맞노? 아니다. 왜 보면서 근접해 있어? 그러면 나는 여자애들만 놀 것이다. 아니요. 귀여워. Can I just make some more romance with you, my love? 너 없이 멍하니 다시 또 바보가 되어버린 내 모습. 이젠 더 이상 네가 내 편이 아니니까. Am I crazy? Anything that you ever want is a better I do. I need it more.